2022년 12월 5일 전화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2월 5일 유신쇼 전화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시판에 아 설마 문 닫겠어 라고 하시는데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1월 중에 공지가 올라갈 것 같고요. 뭐 또 운이 좋아서 잘 넘으면 모르겠는데 공지 올리면 유신쇼는 빠이빠이 하는 걸로 그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 다 삭제하고 뜨겁게 안녕하는 걸로. 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해까지 걸. 어찌나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시청자들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050-2323-5549번.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퇴근 후 겨우 스포츠센터에서 1시간 운동 후 가는데 보람은 있네요. 11시 21분, 12시 21분이라니. 오래 가길 바랍니다. 대부분 운동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피곤해서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너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빠듯한 시간에 빠듯하게 운동하시면 분명히 데미지가 옵니다. 저도 이제 홈트레이닝 계속하고 바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해서 살아났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고 몸이라는 거는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운동을 해버리면은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이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또 운동해가지고 압박이 돼버리면 붕괴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나 뇌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막 이렇게 혈관 위축됐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무리하시면 요즘은 젊은 사람도 장담 못해요. 20대, 30대, 40대 중에서도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거나 그 위급한 상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기사 보면은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요하죠. 그냥 몸만 이렇게 좀 몸 풀어주시고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라. 자, 98님 문자는 소개 안 해드릴게요. 그 문자 보낸다고 해서 다 소개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그만 못 두네 뭐하네 내 맘이니까요. 내가 방송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뭔 말이 맞습니까? 아니 내가 개인 사업 개인 방송 문 닫는데 누구 허락받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내가 문 닫는다 하면 문 닫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뭘 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문 닫으면 문 닫는 거지.
아니, 내가 대표고 내가 운영한 사람인데, 뭐, 빚이나 소송용비 얘기하는데, 청산하면 돼요. 청산하고, 빚잔치하고, 우리가 빚잔치라고 하잖아요. 청산하는 게. 뭐, 지금은 빚잔치 하면은 마이너스는 안 나와요. 다행스럽게, 지금 뭐, 빚잔치하고 다 하면 크게 남는 것도 없지만, 예. 뭐, 마이너스는 없어요. 청산하면은, 뭐, 은행 대출도 그렇고, 제가 뭐, 투자자분한테 빌린 것도 그렇고, 청산하면 그냥, 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 저는 어디 가서 굶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다 보니까 항상 인터넷,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주력으로 활동하다가 밖에 나가서 버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 인터넷 방송 역사상 저밖에 없어요. 철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BJ가 난다긴다 했었는데 결국 못 버티고 다 아프리카 TV로 돌아갔거든요. 그만두거나. 뭐 카카오 TV에도 가보고 트위치 TV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예. 결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태생이 아프리카 TV 했던 BJ들은 대부분 다 예.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방송을 그만두거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 TV 영상방송 개인 영상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생존하기가 살벌한 게 인터넷 방송이라서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계속 비하하고 이렇게 테러하는 문자를 보내시면 사법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아, 상대방이 보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던 걸 계속 보내시면 저는 분명히 질문이나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달랬지 저를 공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특히 문자, 뭐 게시판에 게시글. 일단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보내야 스토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자 받는 프로그램이 KT 프로그램인데, 이게 요금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번호랑 이게 다 찍혀요. 빼도 박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KT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T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구 보존입니다. 제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야, 이거는 이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이야, 뭐, 해외 IP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굳이 뭐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자나 전화는 달라요. 그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특히 전화 내용은 제 방송에 다 녹음이 되고, 전화한 내역은 스카이프에 평생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몇 시에 전화했는지가.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뭐. KT의 기록이 뭐 얼마 뭐 6개월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카이프에 다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스카이프에 그 연락처가 다 남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문자도 KT 그 프로그램에 다 남기 때문에 KT 서버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테러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판적인 의견을 얼마든지 줄수 있는데,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나 그런 것들은 쓰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길게 쓰셨을 텐데, 비하성 글은 바로 삭제입니다. 비판을 하시려면 비판을 하세요. 비방을 하지 마시고, 비판과 비방은 다른 겁니다. 뭐, 의견에서 비판은 얼마든지 받겠는데, 그냥 막, 비방하고 막, 무슨 가족 패드립에 막, 무슨 고인 언급하면서 막, 이런 얘기는, 그건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건 테러입니다, 테러. 비방 테러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오늘 축구 방송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몸 상태도 좋고, 아니, 몸 상태도 안 좋고, 말도 막 헛나오잖아요. 억지로 방송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즐겁게 방송하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힘든데 방송하니까 이렇게 자꾸 말 실수가 나오네. 예, 여보세요? 방송 소리 안 줄이면 그냥 입을 쫙! 여보세요? 전화 통화되면 자동으로, 아니, 왠지 지킬 거를 자기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뭐야, 음소거도 안 하고,
아니 바로 줄였잖아요. 음소거 말하는 거예요, 음소거. 아니 그 안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방송을 계속 보고 있어. 아까 전화할 땐 뉴스 가게 했잖아요. 뭔 개소리야. 아니 그니까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방송 보면서 다시 전화했는데 저기요 전화 받으시길래 저기요 전화는 바로 아 진짜 말 더럽게 정말 말을 왜 그따위로 해야 돼 말투를? 아니 존댓말 썼는데 아니 말투가 원래 그러냐고 말이 무슨 버벅거리면서 누구 흉내내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버벅거리면서 아니 왜 아니 왜 말투가 지고 그러세요? 말투가 아니라 뭐 처먹던가 말투가 이상하잖아 지금 발음도 다 아니, 세고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변조하려고 하냐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지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변조를 하려고 하는 게 뭐 누가 본인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아니 왜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코봉이처럼 차라리 뭐 소리라도 들리든가 뭐야 이게 응? 아니 좀 아니 진짜 내가 욕 나올 뻔했네 아니 무슨 응? 장애가 있는 분들 흉내내는 거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왜 이렇게 바보처럼 내요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서 어? 아니 코봉이처럼 아예 코 막고 변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응? 아니 바보도 아니고 무슨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방송 억지로 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씨. 응? 말도 제대로 하든 뭐 얘기를 해야 내가 받아주거나 뭐하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일본이요 코일본 저번처럼 길게 할게 예. 길게 안 해요 유진님이 맨날 하는 게 비판과 비방은 다르다는데 유진님 하는 게 맨날 비방 같은데 누굴 비방했어요? 전화하는 사람 다 비방하잖아요. 뭐 외군이, 뭐 또라이니, 나한테 또라이라 그랬고 친일파니, 뭐 예? 여러 가지로 뭐 조금만 어린 사람들은 다 이제 친일파, 뭐 코일보님, 왜 일베라 그러고. 코일보님, 저희는 전화 개그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 건데 비방하지 말라며요. 제가 문자나 게시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화 개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전화할 때도 비판은 하되 아니요 말라고 그랬어요? 전화 개그는 비판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싸우는 방송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비방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도 선은 지켜야죠 내가 말하는 거는 문자나 유신님이 하는 게 비방이잖아요 자 코일버님 문자나 게시글을 쓸 때를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 읽어드린다고 근데 전화는 내가 안 읽어줄 수가 없잖아 본인 다 얘기 나가잖아요 비방이 그러니까 전화는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뭔가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건 좋지만 선을 지키라는 얘기, 방송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좋지만 유진님 막 거의 뭐 좀 젊은 사람들이 유진님한테 비판하거나 상대방이 뭐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은 유진님은 외구, 일본, 친일파, 또라이 뭐 개산동 18번지 코일버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하잖아요. 그렇게 교양방송 하고 싶으면 EBS를 쳐보세요. 아니, 굳이, 그게 아니라 아니, 본인 말대로, 그래. 아니,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서로 말싸움을 해. 서로 의견이 달라야 재밌죠. 그러면. 근데 유진님 시청자들은 유진님한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는 솔직히 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코프장님이나 코비트님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유진님한테 오히려 유진님이 더 심한 말 많이 하던데. 코일보님, 최근에 방송 보셔서 그런가 봐요. 코비트나 옛날 방송도 다 봤어요. 코비트나 이런 사람 제 부모 어머니 욕도 했고요. 패드립에 온갖 욕 다 했습니다. 그거 참고 나 지금까지 고소 한 번 안 하고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 말고더라도 처음 전화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의견 안 맞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진행 방식에 동의 안 하면 참여를 안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진이 방금 전에 비방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자른 건 내가 왜 모자른 내가 왜 모자르다고 얘기하냐면 전화 개그는 전화 개그의 컨셉이 있는 것이고 문자 참여나 내가 하면 개그고 남이 하면 고소하고 이거는 수치심 느껴. 그러니까 코일보님 그게 싫으면 전화를 안 하면 돼요 본인이 모질이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도 쿠엔즈님도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기분 좀 안 좋고 후원 좀 안 터졌다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하다니요. 이러냐고 저러냐고 그렇게 까버려요. 아, 봐봐요. 네? 코윤지 거를 왜 네가 대변을 합니까? 본인 아까림이나 하세요. 아니, 유진님이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하는 사람한테 그걸 본인 기준이지. 그건 똑같은 거는 아니 방송 음소거 하는 거 기본이고 웅얼웅얼 대면서 소리도 안 듣게 아니 소리가 들려야 음성, 진행자가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음소거 안 하고 그러면 음소거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 소리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가지고 음소거도 안 하고 무슨 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뭐 코일보님 코일보님 여기가 뭐 저기 다산 콜센터예요? 여기가 고객센터냐고 무슨 미친 소리라고 자빠졌어. 아니 코윤지가 아니 코윤지가 코윤지가 이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코윤지가 이방 이렇게 먼저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맞아요. 한다고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그럼 자, 말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코윤지가 유신쇼 참여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통화 중에 음소거하고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 먹으면서 소리 안 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알아요? 요즘 전화하는 사람은 이 전화가 어느 타임에 받아지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다른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고 유신님 방송 보다가 전화를 하거나 저기요. 아니면은 컴퓨터로 전화를 하거나 약간 받아주면 순간적으로 받아지면요 여보세요 하면 이게 좀 더 늦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바로 끄죠. 저기요 계속 틀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기요 끄지 않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안 해보셔서 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전화 연결을 하면 여기 스마트폰은 바로 통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몇 초. 그럼 아니, 바로 그러니까, 음소거 하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되지 말고 주둥이를 그냥 한강 이남 지역까지 확 곡작곡작하기 전에 유진님이 나 전화해 보시면 안나니까 전화 많이 했어요. 여보세요. 내 직업이 사람이, 기자야.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코일보님. 코일보님. 내 직업이 기자예요. 통화되면 카운트다 통화 시간이 들어간다니까 초과 뭔 개소리. 그리고 내 직업이 기자예요. 수많은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취재원한테 전화했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개소리는. 통화하는 공무원 전화했고 뭐 누구 전화했더라도 취재하고 제대로 한 거 하나 있어요, 뭐? 보도했어. 네가 기사를 안 봐요. 써도 기사 보냐, 네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떤 놈이 맨날 자 뉴커 자유 게시판에 오늘 기사 쓰냐 그러더라고. 내가 열받아서 기사를 썼어요. 똑같이 기사 쓰냐고 부스러워. 읽지도 않아. 니들은 기사 써도 쳐있지도 않아. 요즘 양심에 손을 얹고 무슨 수많은 공무원을 취재했고 뭐 했다고 하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그걸 얘기해봐요. 네? 예전에 최근 양심, 자기 양심 같이 손을 예전에 남의 기사 그대로 쓴 걸 조금만 붙여 쓰는 거 맞지? 코일보님 자 네? 저희 홈페이지 뉴커 가서 거짓말도 그렇게 말투 하나 써 뉴커 가서 말 계속 끊을 거예요? 입증하라면서요. 저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때 거기 취재 현장에서 영상 사진 다 찍어서 기사 썼고요. 그 다음에 네, 국회에서 얘기 계속 할게 입 닥쳐요. 국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했을 때 그 끝날 때까지 몇 시간 하루 종일 취재해가지고 기사 썼고요. 영상도 다 올렸고요. 수많은 공무원 취재한 거 그런 공무원 이름 세명만 대봐요. 병무청 최근 병역 관련된 의혹 있을 때 병무청 관계자나 조사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취재도 했고요. 그거 했다고 봐요. 했다고 쳐요. 그것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최근 한참 전이잖아요. 몇 년 전이고 벌써. 저 코일보님 최근에 생각만 해봐요. 코일보님 최근에는 제가 1년 동안 사건으로 부재 중이었고 그 이후에 기자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자숙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기자 활동을 하든 방송 활동이 안 하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룰은 내가 정하는 거에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 방송이나 한다는 거죠, 뭐. 법과 플랫폼의 룰은 지켜야죠, 당연히. 법과 플랫폼의 룰은 지켜야 돼요. 그 상에서 지금 티키타카 나도 욕먹고 상대방도 욕먹고 서로 티키타카 하는데 쌍욕하지 말고 패드립하지 말고 없는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기본 룰인 거예요.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유진님은 조금만 심한 말하면 유진님은 이거는 자 비방한 거라 그러고 코일보님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그리고 지옥에 가란 말도 자주 쓰면 안 돼요. 아 그것도 SNL이나 다른 데는 더 심한 말 다 써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SNS 매일매일 지옥 가라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래요? 내가 지옥 가라는 말 최근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내가 쌍욕이나 다른 말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고엘이라는 유행어가 원래 있었고 그걸 풀어서 썼을 뿐이고 내가 나이가 47살입니다. 고엘 그런 거는 농담식으로 장난식으로 하죠. 그건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냥 꺼지면 돼요. 그냥 유신 진행 방식이 불법이 아닌 이상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하지 마. 예, 네, 저는 제 스타일, 뭐, 오늘 후원 안 들어오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예? 네? 내 스타일이래. 김어준이나, 누구야? 그, 저기, 뭐야. EJ. 그 진행자들은요, 욕할 때도 있어요. 예, 네, 방송 중에 욕해, 그냥. 요즘은 많이, 김어준 총수는 뉴스 공장하기 때문에 줄였고, 이동우 TV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분도 얼마 전까지 YTN인가 어디 라디오 그 진행했기 때문에 줄였었는데, 원래 방송 중에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 코아주가 내 방송보다 낫다고 했던 EQ 채널? 장난 아니더만. 그니까, 유신 스타일의 방송 진행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전화를 안 하시면 됩니다. 전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대기업이나 그 일반 기업들도 망해가는데, 아니 건설회사 채권시장 붕괴돼가지고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 되는 회사도 20억 때문에 망하는데 유신쇼라고 안 망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제 스타일 전화객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전화를 안 하시면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사정하지 않습니다 저. 예.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요구만 안 하면 돼요. 무리한 요구만. 제 조건 하나예요. 후원 안 할 거면 입 닥쳐. 이게 저의 방식이에요. 후원 안 할 거면 후원이든 이런 데에 간섭하지 말란 얘기죠. 만약에 제가 후원 대신에 광고를 땄다든가 다른 외부 수익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수익이 있어서 광고 수익이나 다른 수익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후원 안 하신 시청자분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위기인 상황에서 후원도 참석 안 하는데 지들 얘기까지 다 들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들어줄 수는 있어요. 얘기는. 근데 그거를 실행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정이.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호응도 없는데 내가 미쳤냐? 계속 나 깎아가면서 내가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아니 내가 니들 부모님이냐고. 니 할아버지 할머니야? 아니 내가 왜 평생을 희생을 해야 돼 니들한테 재미를 위해서. OTT 있잖아.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디즈니 플러스 볼 거 얼마든지 있잖아. 내가 왜 니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 돼? 돈 주고 봐. 어? 나도 OTT에서 돈 주고 본단 말이야. 돈 없는데. 아니 너희들의 한없는 즐거움을 왜 공짜로 나한테 해달래? 니들 돈 주고 쳐봐. 이제 유료의 시대야. 아니면 불법 사이트 가서 보든가. 끊기면 막 화질 떨어지고 끊기는 그거 쳐보든가. 왜 여기 와서 나보고 해달래? 내가 그냥 하는 방송을 그냥 보는 거 상관없어. 근데 뭘 자꾸 해달래? 무슨 뭐, 시청자한테 깍듯하게 대해주고 지랄 연병호 자빠졌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악플러한테, 아니, 나 까대고 욕하고 디스하려고 전화하는 애들한테 깍듯하게 대하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요즘 다산 콜센터나, 114나 고객센터에서도 저런 쓰레기들이 전화하면 다 처벌받아요. 그 법률 응대 한 사람한테 욕하거나 막말하면 다 처벌받아요. 벌금형이야 기본이. 산업안전기본법인가? 그 전화 나오잖아요. 고객센터 전화하면 뭐 산업안전 뭐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너희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나도 응대 노동자야. 진행자도 전화 문자 이거 받아가지고 소개하는 그 노동자라고. 조심해. 예, 니들도 거기 뭐 잡아갈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이 아니라. 아니 무슨 아니 그냥 보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제는 무슨 예의가 어떻네 무슨 뭐 컨텐츠가 어땠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투자자냐? 시청자일 뿐이야. 시청자 무슨 투자자야? 투자 자문회사 와가지고 무슨 실사 나왔어? 지랄하고 주제를 알아야지. 니들이 후원을 하고 참여를 하고
행동을 해야 진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서 어? 귀 기울이고 들어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쥐뿔이나 와가지고 맨 신소리 나고 자빠졌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응대를 제대로 연병호 자빠졌네. 뭐 지옥에 가란 말이 심하다고? 에라이씨 지옥 10번 가라. 고해 아니 영어로 고해라면은 장난인데 어? 한국말로 지옥 가라 그러면은 저는 예로부터 25년째 방송하면서 악플러 일관되게 깠어요. 악플러는 인간도 아니다. 기생충들이다. 벌레다. 예? 해충들이다. 저는 25년째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 예전에 저한테 몰래 악플 달면서 후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걔도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옥 가라고. 이 중, 그, 앞에서는 후원하는 척하고 뒤에서 악플 다는 놈은 얼마나 잔인한 놈이에요. 여보세요? 아, 고민이 있어 전화했는데. 예.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아, 울산에 41이고요. 네. 고민이 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내가 그 DDR 하니까, 예. 그 막, 그 인생물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이 큰일 난 건지 몸에 이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거든요. 예. 그 의사한테 전화하세요. 몸 이상 있으면. 그래도 이게 요새야. 그냥 몸에 이상 있으면 의사한테 가라고. 왜 여기다 전화질이야 전화질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씨. 이 법률 상담이나 의료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는 겁니다. 어디서 개수작이 닉네임. 예, 코지로한. 아니 몸에 이상이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가지고 그걸 물어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에라이 병원에 가버려라. 네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라이 병원에 가버려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또 소리 안 줄. 방송 소리 줄이세요. 아니 지금 줄였어요. 지금 바로 줄였어요. 방송을 그냥 전화할 때 그냥 보지 마. 어? 아 알겠습니다. 말, 아니, 형, 말 바보처럼 하지 말고 들려. 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웅웅대니까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에? 서로 전달이 아니, 돼야 그... 되는데 아니 바보 흉내는 거 아니에요. 말투가 원래 진짜 그래요? 하늘에 맹세코? 아니 그 좀 이런 말투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이런 말투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투로도 본인은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듣기가 거북할 정도예요. 더 막 뭐 아니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아니 위 바보 노릇을 하려면 아 코큐백처럼 하든지 따라서 해봐. 어? 코큐백인데요! 또 해봐 한번. 아니 그럼 바보 흉내를 내든가. 아니 이건 뭐 이상하게 무슨 에어리언도 아니고 뭐 네 주둥이에 괴물 들어갔냐? 어? 그러니까 주둥이에 에어리언 들어간 거 아니면 그냥 정상대로 얘기해도 몰라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방송 아, 너무 웃겨. 우리 방송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편안하게 그냥 평소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평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맹세코? 아니 형 사랑해요. 아휴, 이런 인위적인 목소리 정말 혐오감이 듭니다. 혐오감이. 아니 분 지가 어? 지가 뭐 G드래곤이야 유아인이야 지가 뭔데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데 목소리를 하, 차라리 코큐백이나 코봉이처럼 아예 바보로 내든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주둥이에다 뚫어뻥 넣고 뚫어버린 것도 아니고 진짜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투지 않으면 채팅도 안 해. 다투어야 채팅하고 뭐 이렇게 재밌다 그러면서는 뭔 또 예의를 갖추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그냥 EBS 교육방송을 보라니까 그러면은 아
뭐 게시판에 글 적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간다니까 두렵다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뭐 심하게 안 했으면 안 가겠죠. 프리맨 직업이 기자라고 자칭 직업이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를 몇 년에 한 번을 해?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직업이 기자라고? 아이고 입장 바꿔봐라. 당신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직업이 기자라고 하면 온갖 모욕을 다 줄걸? 그리고 본인 비교 대상이 대기업 대형 언론사도 아니고 막장 방송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매일 말하는 그저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지. 주제를 알고 비교하려면 1인 사업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지. 언론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있고, 뭐, 민영방송도 있고,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법인이죠. 저희 같이 작게 하는 데가 이제 개인사업자 언론사도 있고. 근데, 어디가 자랑을 안 합니다. 예. 지금 뭐, 기자냐, 뭐냐, 기사 안 쓰냐 까는 게 악플러 뿐이지, 인터넷신문 뉴커는 개인사업자 언론사예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예. 아까 말했다시피, 법이나 룰만 지키면 되고, 내가 취재를 1년에 한번 하든, 기사를 뭐 어떻게 했으든,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법이 그래요. 뭐, 본인이 아무리 지랄을 해봐야, 대한민국 인터넷신문 법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신문법에 나와 있는 그 등록의 기준에 맞는 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기사 쓴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되겠죠. 법적인 책임을. 그거 왜,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자 명함 주면서 저 기자입니다 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명함 새로 찍었지만 명함 뿌리고 다닌다?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새로운 명함 안 줬어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부천시청이라도 가가지고 아, 저 기자인데 말입니다.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언론사를 만든 이유는 인터넷신문 뉴커를 만든 이유는 클린 UCC 캠페인에 활동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신문사를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명함 돌리고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저는 누가 술 사준다고 해도 안 가요. 취재원이 술 사주겠다 그래도 안 갑니다.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론 기자 됐다고 뭐 국회나 뭐 지스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뭘 하고 접대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취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취재해서 기사를 쓸 뿐이에요. 다만 어디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누굽니다. 그 어디 찾아가서 제가 누굽니다고 밝히려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명함이나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명함 돌릴 일이 없어요. 요새는 그냥 핸드폰 번호만 교환하면 되지 누가 명함을 줘요. 사이트 가면 다 이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클린유시 캠페인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신문 뉴커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난해 10월에 은퇴했잖아요? 클린유시 캠페인은 13년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이제 그냥 사이트 유지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죠.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뉴커는 제 거고, 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제가 맘대로 해도 됩니다. 저의 분신, 그러니까, 뉴커하고 유신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유신, 뉴커, 유신쇼. 제가 이 개인 회사 뉴커라는 원래 사자TV였는데 이제 뉴커로 다 통일해가지고 뉴커라는 회사를 분신을 통해가지고 컨텐츠도 하고 광고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저의 분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누가 뭐본 사람 있어요? 제가 기자로 내가 방송에서 그 안티들이 네가 국회 출입기자 맞냐? 너 아니란다. 그래서 제가 국회 출입기자증을 인증을 몇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기자 자랑했다고. 아니, 제가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그 휴게실에서 생방송도 몇번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목에다 달고 있는 게 국회 출입증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자랑할 거리예요? 아니, 출입증은 그냥 국회 출입증인데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냐고. 거기에 등록된 기자만 수백 명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뭐, 지스타에서도 뭐, 기자들 올해부터 숙소 지원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숙소 지원이 사라졌는 것 같은데, 뭐, 국회, 뭐, 이렇게 숙소 지원 받으면 절차에 따라서 받은 건데, 뭔 무슨
자격도 안 됐는데 지원받았다고 막 까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지스타 가가지고 호텔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지원받은 호텔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문제 없는데요? 아니 호텔에서 방송하는 게 금지가 아니잖아. 사사건건 다 까고 싶겠죠. 뭐 고양이 이번에 금비 입양한 것도 엄청나게 까더라고요. 뭐 가둬서 키우냐, 무슨 뭐 박수홍 따라가냐, 이용하려고 그러냐 상관없어요. 내가 고양이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거고, 사정이 있어서 다른 분한테 보내는 거면 보내는 거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 SBS 동물농장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다가 병원 가거나 뭐 세상을 떠나시거나 그러면 그 개들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동물들하고 같이 보낼 수는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열심히 기르고 상황에 맞게 기르고, 그리고 여기 이 오피스텔은 사무실입니다. 제가 복층에서 잠도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오피스텔은 그런 곳이잖아요. 사무실 따로 숙소 따로 하기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운영되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제가 동물을 기르게 돼도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방송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진짜 그냥 노가리 까면서 후원 그냥 소개해주고 채팅글만 소개해주면 그런 방송이라면 그냥 고양이랑 놀고 후원 받으면 되죠. 근데 대본 없이 그냥 머리에 있는 것만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예,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방송하는데 기기에 뛰어 올라오거나 그러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 고양이를 키울 때는 그런 룰을 지킵니다. 손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차단한다. 적당히 해라. 오늘 술 처먹었는지 뭐니 적당히 해라. 뭔 아무렇게나 던지면 내가 받으라는 거야. 뭐야. 난폭구를 해가지고. 끝자리 06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 번 더 원하지 않는 문자 보내시면 스토킹 금지법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의사를 밝혔어요. 보내지 말라고. 자, 그 휴대폰 끝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끝자리가 7406. 7406 되시는 분 다시 한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 원하지 않는 비방성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테러로 간주하고 스토킹 금지법 반복적으로 문자, 전화, 뭐 SNS 이런 것들 보내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중에 뭐 합의해달라 용서해달라 하지 마시고요. 생방송 중에 계속 스토킹하는 겁니다 지금.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 중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일 얘기하고 고양이 좋아하시면 고양이하고 놀다 가시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 TV의 스태프들도 와가지고 고양이 풀어놨으면 좋겠다. 방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풀어놨는데 방해해가지고 가뒀죠 다시. 방해 안 된다고 그 외국인 여성 PD가 풀어놔도 돼요. 그랬는데 풀어놓으니까 막 여기 날라다니고 막 무슨 카메라 그 기사분들 막 머리 위로 올라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는 이제 잠깐 제가 우려를 표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뭐 촬영이 있거나 손님들 이제 일 얘기를 할 때는 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이고 컴퓨터 장비나 이런 장비가 많기 때문에 룰이 존재해요. 유신과 이 금비와의 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한 마리니까 예전엔 고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일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이니까 그래서 요새는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장난감도 자네요 이제 피곤한지. 그래서 금비 제가 지금까지 고양이를 최대 3끼까지 나가지고 13마리까지 길렀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길러서 다 분양했습니다.
수조가 많을 때는 수조가 15개, 고양이가 13마리. 저도 이제 걱정을 했죠. 너무 피곤하니까. 똥도 너무 많고, 화장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분양하고, 나머지 이제 삼복이하고 삼순이만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이제 다 분양 보내고, 누가 맡겨도 이제, 아, 죄송합니다. 그 고양이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 집 잃은 고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 유신님 고양이 기르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맡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다 맡아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삼복이도 원래 저희 채팅 매니저 킹캐님이라고 디자이너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강아지랑 오래 키웠는데 너무 싸워가지고, 예, 강아지를 괴롭히고 막 발정 나가지고 싸우니까 맡기로 왔어요. 제가 암컷이 한 마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맡긴 거예요, 삼복이도. 그리고 삼순이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 분양샵에서 기르던 애인데 너무 부실해가지고 막 골골대고 이쁘지도 않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분양 안 된 애들은 대부분 이제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삼순이는 이쁘지도 않고, 노르웨이 숲인데 이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분양도 안 되니까 사실상 이제 그 분양샵에서 아웃 처리 대기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을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방송도 하고 알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 유신님이 제가 저렴하게 분양해드릴 테니까 불쌍하니까 데려가서 키울 수 있냐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이도 저희 방송 채팅 매니저였던 킹캐님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맡은 거고, 삼순이도 분양샵에서 사장님하고 이제 우연한 계기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그 가게랑, 근데 거기서 제가 가끔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가끔 가서 구경하는데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르릉대면서 누워있기만 하고, 근데 이쁘지도 않고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데려온 애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데에서 13마리에다가 새끼까지 13마리에다가 수조 13개 15개에다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했죠.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이제 삼복이랑 삼순이만 끝까지 키우자. 근데 이 삼복이가 나이가 많아서 15살이 넘어가 거의 다 됐으니까 그 중성화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다 나이 들어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중성화 수술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놔두자 해갔기 때문에 새끼를 계속 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기 금비는 조금 나이 들면은 중성화 수술을 시킬 거예요. 얘 한 마리만. 얘 한 마리만, 키우고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뭐, 고양이는 외로움 없어요. 가끔 놀아주고, 장난감 주고, 밥 잘 챙겨주고 하면 돼요. 고양이는 저도 10년 넘게 키워봤기 때문에, 예, 고양이가 두 마리 있으면 같이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암컷 수컷 같이 해가지고 사는 게 좋은데, 지금 현실상으로는 중성화를 하면 건강도 유지가 되고 발정도 안 나가지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또 일부에서는 뭐 새끼 나가지고 분양할 불법이에요.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나 분양을 하려면 그 자격을 따야 됩니다. 마당도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새끼를 낳으면 그냥 무료 분양만 해야 됩니다. 무료 분양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근데 무료 분양 안 하고 몰래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순종일 경우에는 샵하고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근데 샵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기 때문에, 요새는 고양이나 강아지 분양하려면 그 자격을 따야 됩니다. 근데 그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마당도, 띄워놓을 마당도 있어야 되고, 뭐 공간 확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시 30분까지 전화 받겠습니다. 050-2323-5549번 축구 시작했겠네요. 아이고 힘들다. 저분은 대마왕이라는 분은 욕한 거 맞죠? 강퇴해도 되겠죠? 강퇴까지는. 축구 시작했겠네. 자,
후원은 없고 참견하는 사람은 졸라 많고. MBC 어디 갔어? MBC. 응? MBC는 중계 안 하는 거야? MBC 있네.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따가 한국전을 김성주, 안정환이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김나진, 박문성 씨가 중계를 하는 거구나. 일본전은. 자, 전반 4분 0-0. 야, 오늘 후원율 0.6%. 야, 오늘 진짜 날은 날인가 보다. 날은 날. 자, 전화는 일단 30분까지 열어두긴 하겠습니다. 김건희, 뭐가 공짜임? 자꾸 공짜라고 하는데 비후원자들이 경제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후원 환경을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후원자들이 과연 시청자 없고 채팅도 없고 참여하는 사람도 없다면 후원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뿐, 이행할 뿐 유신님만 더 열심히 하면 돼. 개소리 같은 하고 있네. 지옥에 나가버려라. 예, 요즘 후원 다 하고 있는 KS님은 먹쇼를 원래 좋아하시고요. 예전부터. 그 다음에 황희정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유신쇼를 지지하고 항상 걱정하는 분입니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 자, 발고기. 유신말이 모순인점. 크크. 평소에는 뭐 후원도 안 하면서 내가 왜 인증해야 되냐. 뭐 믿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더니 국회 출입기자증은 왜 인증하는 거임.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친구 관계가 있어요. 친구끼리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잖아. 프라이버시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유신도 개인이고 진행자이기 때문에 시청자와 아 이건 내가 공유해야 되겠다 하면 공유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걸 자기 입장으로 딱 치환을 하면 돼요. 본인 말을 본인의 본인이 내 입장이 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한국중계 20만원은 낚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갔고 오늘 방송은 1시까지 하고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새벽에 한국중계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각자 보시는 걸로. 월드컵은 각자 재밌게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저주를 막 글을 써가지고 아까 후원 미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럼 그 사람 마음이죠.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지.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경기는 각자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리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편성표는 수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편성표 있는데 왜 안 했어 그럴 수 있으니까 별의별 걸 다 트집 잡는 벌레 이 기생충들이라서 해충하고 기생충이 있는데 해충은 그냥 해로운 벌레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더 악한 게 기생하면서 이렇게 단물만 빼먹으면서 또 안 좋은 짓거리를 하니까 그래서 뭐 기생충이 해충이지 뭐. 근데 그렇긴 하겠네. 오? 오? 아우. 예, 크로아티아 기회였는데 자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초반에 밀어붙이네요. 이제 그 일본 오! 자, 슛! 아우, 다시 한 번, 슛! 어이, 왜, 아까 장면이구나. 다시 와, 깜짝 놀랐네. 지금 장면인 줄 알았더니, 리플레이였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자, 비하하거나 비난 글들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소식 간다는 거는 취소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충분히 기회 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메일 보내시면 뭐 감안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시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처벌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처벌받으시면 돼요. 그 기회 줬을 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니 무슨 시간을 평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티방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제 한 명씩 소환되면 가서 성심성의껏 조사받고 처벌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카타르 월드컵 2022 16강 다섯 번째 경기,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일어나고 있고, 9분 20초 지나고 있고, 치킨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냥 처먹어. 그냥 쳐드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 후원도 안 들어오고 지금. 예? 분위기가 쏴한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자, 오늘 방송은 1시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1시에 마감하고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전화하실 분들은 0시 30분까지 하시고, 저 위에다가 아프리카 TV로 틀어놨어요. 웨이브도 되는데, 웨이브는 이제 소리나게, 이쪽 라인이 소리나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소리 안 나는 PC라서, 위에다가 딱 켜놓으면 딱 좋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뉴스 까기. 뭐야?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까만 글씨라서 보이질 않아가지고. 유신쇼는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유신은 망했어. 월드컵도 망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잘하면 좋은데 이게 윤석열이 정부에서 이용해 먹을 게 커서, 아,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관저에서 전화했대잖아요. 벤투 감독하고 손흥민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꼴 보기 싫어 진짜로. 꼴 보기 싫다이. 0.7%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지는. 다음엔 더 많이 후원할게요. 오늘은 잔액이 1,000원뿐이라. 사실이면 슬픈 얘기고 가짜면, 아휴, 위안을 받아야 될지. 잔액이 1,000원이시라면은, 청소년도 아닌데 미성년자도 아닌데 잔액이 1,000원이시면 어떻게 살아요? 유신쇼는 슬픈 방송이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오, 일본도 기회가 있어요. 오. 야. 일본도 그래도 기회를 만드는데? 크로아티아가 깜짝 놀라겠네. 깜짝 놀랐어, 난. 아, 근데 일본은 코스프레를 왜 저렇게 할까? 저게 멋있다고 하는 건가? 아니, 코스프레를 왜 기괴하게 하지 않아요? 이 일본은 응원단들이 뭔가 멋있거나 좀 귀엽거나 재밌거나 뭐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 좋은데 좀 기괴한 코스프레라는 것 같아.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 13분 전화는 30분까지 열어놓고 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뒤에서 반칙 안 부네. 우리나라 오늘 브라질전 그
심판이 웬만해서 불지 않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문묻. 윤석열 지지율 어떻게 된 거임? 38% 실화인가요? 이렇게 개돼지가 많을 수가. 집결한 거겠죠. 원래 저기 수구 보수 세력 합치면은 꽤 돼요. 예, 숨어 있을 뿐이지. 아, 다른 후원자 언급하시면 삭제됩니다. 게시판에다가 저 KS님이나 황희정님은 언급하지 마세요. 주제 넘게. 아, 이응 이응. 유시님 흥하는 방법 하나 제시. 이재명이 감옥 가면 이재명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컨셉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까고 보수로 커밍아웃하는 거. 유재일도 이런 방법으로 떼돈 벌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보세요? 예, 이거 독자인데요. 축구나 보시지 또 왜 오셨어요? 아니 그게 축구가 지금 몇 시간 뒤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일 일본 예. 일본 오늘 0시 지금 일본 하고 있고 새벽 4시에 한국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있다가 한국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새벽 4시에 아 그거 그 제가 저거 예상만 하고 끊겠습니다. 그, 이, 그 저기 일단은 저기 2대0으로 저기 대한민국이 이기는데 네 일단은 저기 첫 골은 저기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너킥에서 저기 김진수가 저기 허벅지 맞고 들어가서 럭키 골로 2대0으로 저기 이기는 거를 제가 꿈에서 저기 그 꿨어요. 그 길몽을 꿨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만약에 못 넣으면 후원 20만원 하는 걸로 그러면은 저기 제가 텐트 서울역에 있는 텐트를 팔아도 5만원밖에 안 나오는 5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네. 제가 유신님 저기 집에 가서 집사로 한 달 반 정도 일을 할게요. 아 저도 지금 밥만 먹여주세요. 저도 지금 용산역으로 네. 노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요. 후원 안 들 오늘 후원 안 들어와서 네. 0.7%인데 무슨 여러분들 저 후원 좀 하세요. 저 유신님 그 만약에 혹시 용산에 가게 되면은 네. 저 그쪽에 그 아는 저기 숙자 형님들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맞지는 않도록 네. 그렇게 가드 정도는 제가 아니 저는 그 럭셔리 노숙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 저기 화이팅이고 저기 유신님도 저기 화이팅 그래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자 일본 전반 16분인데 오, 난타전이네요. 뭐 일방적이지도 않고 예전에는 딱 유럽팀하고 하면 아시안팀이 이렇게 주눅드는 게 보이는데 요새는 뭐 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크로아티아 지금 어리버리 되고 있어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고, 13분만 버티면 됩니다. 아,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큰일이네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요 마스크 또 있네? 크로아티아 마스크도 있는데. 크로아티아 마스크도. 네, 여보세요? 네, 코일본입니다. 네. 유신님, 이번에는 비판 안 하고, 유신님은 정치적 성향은 저랑 같아요. 저도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요.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근데, 아, 유신님 또 중도로 하겠지. 근데, 어차피 유신님, 나는, 유신님 때문에 팝콘TV를 알게 돼갖고, 팝콘TV 봤거든요? 옛날에 팝콘TV 방송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팝콘TV로 가끔 보고, 이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보는데. 아, 봐봤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얘 저기 약간 코사노바 닮았는데.
나중에 전화를 누가 받아요? 이제 끝났는데 지금 야식 시킨 거야? 밥 시킨 거야? 밥 왔다. 아, 저는 그 제가 돼지 고추장찌개를 잘 끓여가 너무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안 납니다. 오늘은 새벽 4시라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전이 그래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전에 28이요. 목소리를 또 그따위 또 다 참나 어이가 없어 목소리를. 뭐 저 뭐 그해야? 뭐 탐정이지요? 그거야. 브라질하고 한국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라질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브라질이 잘하니까 데이터상으로. 아니 그러면 포르투갈 이길 줄 알았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보다 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이 한국보다 잘했는데요, 원래? 아,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한국보다 잘했는데 우리가 2-1로 이겼는데 그때 포르투갈은 어차피 2승으로 진출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기도 했었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독일도 이겼었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그 데이터상으로는 브라질이 우세하다고요. 근데 나는 이제 브라질 우리가 이길 수도 있죠. 왜? 아니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는데 축구공원 둥글죠? 예? 경기 시간은 90분으로 똑같죠? 근데 왜 브라질 편 드세요 지금? 브라질 편이 아니라 일단 보이는 거 데이터에서는 브라질이 우세하다. 다만 이제 국뽕이 들어가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당연히 이길 바라죠. 국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겨요. 아니 지금 실력 본인이 브라질을 뭔가 우리가 16강에 진출한 게 축구 역사상 딱 세 번밖에 없어요.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 파악은 해야지. 야 16강 올라오네 몰라오네 얼마 전까지 그거 갖고 간절했는데 목표가 16강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목표가. 아니 뭐 선수가 다 바뀌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선수가 다 바뀐 게 아니라 브라질이 우세해요. 그거는 아니 뭐 유신님 국적 브라질 국적 있으세요? 왜 브라질 대부분의 국적? 세계적인 전문가들 하는 거는 브라질의 우세를 보고 다만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국 팀이 이기길 바라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브라질 뭐 있나?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브라질 뭐 축구 아니 뭐. 본인이 예측해달라고 해서 브라질이 우세하다. 다만 한국 사람으로 아니, 한국 브라질도 팀... 방심할 수 있잖아요. 한국 막 못한다고 해갖고. 네이마르도 이번에 복귀하잖아요. 이전 두 경기 출전 안 했다가 네이마르도 뭐 물론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마르도 나온다 그러고 지금 주전들 다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긴장은 해야죠. 저는 우리나라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뽕만 빼면 좀 냉정하게 보면 브라질이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 내기하실래요, 유신님? 뭔 내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신님이 만약 브라질이 이기면 뭐 주고 내가 이기면 아니 아니요 뭐 그러면, 그러면 브라질이 이기면 네, 자 브라질이 이기면 올 연말에 네가 나한테 영화랑 팝콘을 사요. 영화 보여주고. 근데 만약에 한국이 이기면 네가 그 원하는 걸 내가 그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들어줄게요. 유신님한테 영어랑 팝콘 사면 된다고요? 예, 팝콘랑 팝콘 콜라 이런 것들 간식같이 해가지고 풀세트로 예, 영화 그거만 사고 가면 되죠. 아니요 같이 영화 봐야죠 이 미친 같이 아니 이런 미친 또라이몽 아니 영화표하고 그것만 사주고 간다고요? 이런 미친 아니 유신님하고 옆에 앉아서 영화 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가 부담스러워 같애는. 뭐가 영화 보면 되지. 그 팝콘도 같이 먹을 건 아니시죠? 아니 팝콘은 따로 사면 되죠. 세트 있잖아요. 패밀리 세트. 아니 근데 바로 옆에 앉아계시니까 좀 저는 영화 시작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영화에 집중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뭔가 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기 할 거야 안 낼 거야 하여튼. 아니 나중에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일단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화 시간 끝났는데 뭔 개소리야. 어? 이런 미친 내기 지가 하자고 해놓고는
뭐 이런 또라이몽이 다 있나 진짜 못 살겠네 진짜로. 지가 내기하자고 해놓고는 생각해본데 또. 자 7분 남았습니다. 050-2323-5549번. 아니 같이 근처 부처 사니까 같이 영화 보자니까 뭔 뜬금없는 소리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강준보다 존재 짠돌이 같습니다 여러분. 너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약속했지.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너, 그, 서강준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너, 꽃잔돌, 야. 너 형이랑 약속했잖아. 어? 죄송합니다. 그, 기억나지? 어? 서강준 씨가 바보스 고소한대잖아, 지금. 어? 너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바보스 촬영 맨날 식비 때문에 적재한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 어? 죄송합니다. 너 저번에 저기 모임 가서도 너 지금 너랑 뭐야 복돌이가 회비보다 두 배 먹어가지고 지금 아 내가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너희들은 뭐 왜 그러냐 도대체 약속을 안 지켜. 아무튼 뭐 서강준보다 잘생긴 이런 거 하지마. 이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네. 너 욕먹는다니까. 네, 나이가 너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응? 설마 욕 먹겠어요. 욕해요 진짜로. 제가 그러면 정하고 싶으면 예, 김웅국만큼 잘생긴 짠돌 요걸로 으아 들이대. 아이. 어때요 김웅국보다 봐봐 김웅국만큼 잘생긴 짠돌입니다. 한번 해봐. 아 안 돼요. 아. 너 근데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생겼어. 너 저기 그거 뭐 끝났죠 그거는. 네. 목이 잠겼어요. 목이 잠긴 게 아니라 뇌도 같이 잠긴 거. 저기 아무튼 아니요, 전 멀쩡해요. 빨리 수습하고 아니 빨리 그 저기 회복하고 이제 또 바보스 시즌 2 촬영 있으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아파야 시청률 올려야죠. 시청률은 너희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아.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네, 늘 얘기하는데 바보스는 촬영하면 적자일 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예산이 다 식비로 나가고 맨 적자기 때문에 아무튼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유신 씨 문 닫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고. 축구 보고 있어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짠돌이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분 남았네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책, 다음 달에 친구가 돈 갚는다니까 그때까지 버텨주세요.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명의 다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과 크로아티아는 전반, 27분인데 0-0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유진님 코일몬이요. 네 유진님 아까 할아버지 공감하면 어쨌든 아니 유진님 어차피 거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 쪽을 편이 많이 서잖아요.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하시고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 아예 대놓고 민주당을 지지하시죠 그냥. 뭔가 좀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고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당연히 민주당이 그 전에도 민주당 쪽을 많이 아니에요. 뭔가 착각이에요. 사실. 뭔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거고 지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비교 대상이 안 되냐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잘한 거 은근히 조금씩 있긴 해요. 근데 얘기해봐요. 그래도 다 그. 잘한 거 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7개월 동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윤석열은 잘한 거 없어요. 맞아. 난 민주당 지지라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빨아제끼고 있는데 뭔 똑같은 공동 운명체예요 국민의힘하고는. 근데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유신님을 말하는 건데 유신님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팟콘TV 아까 얘기는 왜 했냐면 했던 사람이 가끔 정치 막 떠는 사람이 유튜브로 가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구구 쪽을 더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루에 700만 원 넘게 후원을 받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 물론 지금 코일보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유신이 막 돈에 환장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 근데 아니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너무 후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일반 시청자들은 아, 이 사람 맨날 후원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거는 많아요. 그 시청자들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즐겨보는 방송인데 그 운영비도 못 모을 정도면 진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후원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랑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안정권처럼 살라는 얘기 같은데 저는 싫어요. 그렇게 살려고. 아니, 안정권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가. 근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아프리카 TV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이나 수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무슨 내가 떼돈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던데 그게 뭐라고요? 진짜로 생각보다 그게 어마어마하던데 정치 방송 하시는 분들이 아니 걔네들은 나중에 고소당하면 그대로 뱉어내야 돼요. 우파든 좌파든 뭐 아니,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지키면 돼. 유진이 그런 것도 잘하잖아. 그, 아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 다 고소당해가지고 재판 앞두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 찍히는 숫자만 보고 예를 들어서 김희부님 보세요. 김희부 아프리카TV 4대 여신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최근에 돈 문제 때문에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돈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무슨 해외여행 간대 명품을 산대 집을 산대 땅을 산대. 그러니까 김희부님 예만 들어도 김희부님은 솔직히 자존심이고 뭐고 포기하고 팝콘TV 와서 방송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셀럽TV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셀럽TV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본인 그래도 어쩌 어느 정도 빚 다 갚았다 그러던데요? 엄청 터졌어요 김희부님 오셨을 때도. 그러니까 그게 좋냐고 보기에. 보기에는 안쓰럽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돈 버는 게 많이 벌어서 빚 갚은 게 보기 좋냐고요. 그리고 팝콘TV에서 방송하다가 뭐야 수구로 뭐 극우로 해가지고 가서 까면서 문재인 이재명 까면서 민주당 까면서 돈 버는 게 보기 좋냐고. 아니 민주당은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뉴스 가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지 막 편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소극적이다. 민주당이 너무 국민의힘에 끌려간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깠고요. 지지한다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최소한 오늘 브라질전은 한국이 이깁니다. 뭔 계속 최초로 무승부가 이번 때 페널티킥이 아직 없잖아요. 승부차기가 없잖아요. 비겨서 저긴데, 연장 가서 승부차기 가서 우리가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널티킥이랑 승부차기는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부차기 가서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선수들 다 지쳐 이번 대회 아직 승부차기 게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수들 다 지쳐가지고 골병 들겠네. 오늘은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제 의원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축구는 이기고 지고는 즐기세요. 오락일 뿐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국팀이 월드컵 우승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선수들만 좋은 거고 그걸로 윤석열 정부 묻는 역할이나 하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전화는 마감하겠습니다. 자 전화 마감했고요. 2022년 12월 6일 전화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